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화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죠. 오늘 3.1절 기념식에서는 일본인인 오이시 스스무 씨가 참여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이랑에게 폭탄을 던졌던 박열 열사를 변호한 후세 다스지 변호사의 외손자인데요. 다스지 변호사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체포된 제1조선인 유학생들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8 독립선언문은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일관계가 경색된 지금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다스지 변호사의 행보가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위해선 일본 내 양심 있는 목소리가 커져야 할 텐데요. 최근 위안부를 비하하는 논문으로 논란을 빚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도 비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은 희망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 여당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의 한국학 전문가죠. 미국 브리검영대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해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비하 논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역 기상 상황은 어떤지 혹시 지금 눈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폭설 때문에 도로가 정체되고 또 도로 정체가 극심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상황도 알려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실 때 서울은 하루 종일 지금 비가 내렸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으로 좀 바뀐 것 같기도 하던데 날씨가 어땠어요? 조금씩 이제 그 빗방울이 딱딱해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우산 안에 이제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네. 이렇게 탁탁탁탁하는 그런 소리로 바뀌고 있어서 이게 뭐 눈이 될지 뭐 우박이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밤에 이렇게 좀 내리면 앞으로 또 여러 가지로 내일 아침이라든가 좀 빙판길이라든가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기상 상황을 주시하셔가지고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좀 맞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시령에는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지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고속도로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춘천에서 속초까지 8시간이 지금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청취자분들께서도 지역의 폭설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교통 상황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그러면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뭐 이틀 연속 300명대이지만 이것은 뭐 역시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이제 좀 풀이가 됩니다.
아, 이 중에 지역 발생 사례가 338명이었는데 뭐 경기가 156명, 서울이 92명, 인천이 14명 해서 수도권에서 전체의 77.5%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또 2명이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방역 당국은 사흘간 연휴 동안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에 사람이 몰렸다. 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이제 주말에 이제 여의도에 보면은 네. 저도 이제 여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무슨 백화점이 개점을 했다고 그래서 아, 네네. 상당히 이제 교통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좀 방역 당국이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정도로 좀 앞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저도 좀 감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식당, 지인 모임,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사업장 이렇게 계속해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여의도 유명 술집에서 이제 12명 집단 감염한 사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모임을 가진 방문자와 가족, 지인 등이 확진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의도는 유동 인구가 하루 평균 3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광진구 지인 모임 관련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까지 총 16명이 감염됐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관련 사례도 있는데 지난달 26일에 2명이 확진된 이후에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 이천시의 박스 제조업 이제 사업장 관련 사례에서도 지금까지 1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가족 모임, 지역 마트, 교회, 스키장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세종시의 가족 모임 사례라든가 충북 진천군 소재의 한 마트 사례, 경북 포항시 교회 사례 등에서도 뭐 이 5명에서 6명 가량이 계속해서 이제 좀 확진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 또 지금까지 4명이 확진된 사례도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잠정 집계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오후 6시 집계치는 전국 집계치가 나왔고 지금 오후 9시 집계치는 서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6시까지 전국은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가 총 253명이어서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양보다는 이제 59명이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9시 기준으로 이제 서울 지역만 확진자 수가 나온 걸 보면은 121명이고 네. 그것은 전날에 비교하면 이제 28명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서 지금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서울은 네. 이 전체 전국의 확진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후 6시까지는 253명이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어떤 것들로 볼 때 물론 검사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주말 휴일 그 검사자 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진세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300명대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변이 바이러스 좀 확진자 고리가 안 끊어지고 계속 환자가 발생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5일 이후에 해외 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요. 영국 변이가 이제 11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변이 바이러스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누적 이제 156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아이도 그렇지만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 학교 방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새 학기 등교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등교 수업에서 학교 내 밀집도 상승이 지금 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좀 방역 당국은 유치원, 초중고교 등교 수업 확대 그리고 방과후 활동 모임에 따른 접촉 증가 그리고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과정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교사들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와서 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대로 하면은 이제 이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교사들은 뭐 빨래야 7월쯤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앞당겨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방역당국은 일단 특수학교 이 교직원이나 보건교사 등의 이렇게 좀 교직원 중에서도 위험도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접종을 하면 어떠냐 이런 교육부 의견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무엇보다도 백신 공급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나흘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상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좀 표현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데
경미한 증세를 보인 이 지금 접종자들이 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의심돼서 스스로 신고한 사례가 이제 누적해서 152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발열이 일어난다 이게 한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오한,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의 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경증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전혀 뭐 이상이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닌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에 중증 이상의 어떤 그런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거나 고열, 알레르기 반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접종 후에요. 빨리 좀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누적이 2만 1,000명이 지금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 접종자 수가 누적 2만 명이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그 우리가 증상이 심하거나 이런 사례라고 할 만한 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 보건소의 접종 준비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접종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달 첫째 주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중에도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 14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이용하면은 화이자 백신은 한 명당 6명까지 접종하게 돼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을 접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화이자 백신 한 명당 7명까지도 접종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 과정에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이게 만약에 6명을 접종을 했는데 화이자 백신이 이제 남아 있고 그 남은 걸로 한 명분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이제 접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게 네. 앞으로 화이자 백신 한 병은 무조건 7명에 접종하라라는 그런 지침은 아니라 표준인 한 병당에 6명의 접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7명씩 그 접종을 하라. 뭐 이렇게 원칙을 내려보내서 괜히 또 양이 부족한데 그 남아있는 양을 백신 접종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가 정말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백신 접종하는 건 괜찮다. 이 정도 지침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섯 명을 접종을 했는데 굳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병을 열어서 이제 같이 섞는다든지 이런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가능하면 그래도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곱 명을 접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 그리고 범위 지원 범위에 대해서 대략 윤곽을 잡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정이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제 규모를 19조 5천억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14조 3천억 원,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천억이었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큰 액수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기본적으로 지원금 액수를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뭐 이 지원금을 올렸고 또 범위도 이제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반 업종의 경우에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이제 좀 지원 대상에 추가를 했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이제 지원 범위를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다 이제 해당하는 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정기 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에도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가사 근로자, 뭐 아이돌 범위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와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 예술 분야 프리랜서 이렇게 200만 명을 새로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임시 일용직, 노점상 등의 경우에도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의 4만여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로 심사 없이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긴급 고용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이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 대상을 넓히고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확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4차 재난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숫자가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 논의 과정이라고 하면 여야가 같이 논의하는 건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급 시기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것이냐. 20조 원이면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 20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 아니냐. 국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김영란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뭐 취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취지를 같이 이제 좀 힘을 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재난지원금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 관계가 없죠, 네.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뭐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이렇게 좀 왜곡해서 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반박을 여러모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국민들 삶이 좀 피폐해지고 민생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서는 좀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는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규모와 어떤 네.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의 입장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 지급 자체의 어떤 배후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제 충분히 이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의 한일 양국의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한미일 삼국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 간 협력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이 기회가 바로 도쿄올림픽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연설과 좀 비교해 보면 이번이 가장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좀 너무 일본하고 관계가 이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풀어야 될 시기다라는 판단이 첫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온 메시지라기보다는 작년 11월부터 좀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 새 주일대사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강창희 전 의원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첫 번째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램지어 교수 논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본의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오히려 취해 주는 것이 미국이 일본에게 봐라 한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일본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판단도 배경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그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이제는 과거처럼 트럼프 행정부처럼 이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어떤 대화를 한국이 우리가 이제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있고 지역의 영내에 있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 같이 이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모색해가는 포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박정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 구상이라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도에 나왔던 선언이 다시 한번 뭐 구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일관되게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 혹시 보였습니까? 일단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일단 가토 아스노부 관방장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판결 문제라든지 일단 한국이 개선된 어떤 이 요구안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해결책의 첫 발걸음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즉 공은 한국에 넘어갔고 네. 그걸 이제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태도 변화가 없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더불어서 좀 이제 문제가 일본의 이제 지금 스가 내각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하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걸 추진해 볼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코로나19 문제도 그렇고 도쿄올림픽 문제도 그렇고 뭐 아들 스가 총리의 아들이 무슨 뭐 총무성 간부를 접대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지러워서 우리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여기 일본이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역할,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나설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태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포상도 이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좀 50여 명은 참석하는 소규모로 열렸는데 일단 세계에서 활약 중인 스포츠 선수 170여 명의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이 돼서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 금호롱 광복 회장을 비롯해서 내외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해서 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지난 2004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바 있는 인권 변호사, 그 후세다스치 외손자 오이시스 스무가 일본어로 선언문을 낭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남 김성수 선생과 이제 두진 회의 선생의 손자인 피아니스 두닝우가 독립 선언서를 중국어로 낭독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총 275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의 아내와 아들 등의 공적을 새롭게 발견해서 이제 훈장을 수여했다 이렇게 밝혔고 다만 이제 생존 유적이 없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그다음에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이 훈장을 대리수상했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전염병과 싸운 의학도들을 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격려한 부분도 그것도 관심을 좀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1920년에 콜레라라든지 이 당시에도 의료진들이 상당히 여기에 맞서서 싸우면서 좀 희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만세 시위를 주도를 했고 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뛰쳐나와서 동참을 했었다. 그리고 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즉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 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콜레라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의료인들이 지난 100년 전에 어떤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이런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친일식민서관을 주장하는 뭐 일부 학자들은 일제시대 때 보건의료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건 조선인 통계를 안 집어넣은 그런 통계였다 이런 걸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헌신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린다라면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또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힘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야당들은 이제 여당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역시 그런 논평을 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2021년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원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진 고통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니의 목소리조차도 지금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비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정권이 램지어 교수 사태를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좀 3.1혁명이 만인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출발을 알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3.1절인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지금 한없이 무력한 모습이다라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을 만난 것,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영애 장관이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서 앞으로 이제 이 기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들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기존의 이제 주장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해서 제소를 해서 국제사회의 정확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서도 이 일본이 이제 강제 연행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 과정에 대한 증거는 이미 너무나 많다면서도 이 논문에 대해서 또 정부가 직접 대응해야 될 문제는 또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정영애 장관은 좀 이용수 할머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할머니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일부 보수단체들이 3.1절 집회를 뭐 광화문에서 연다. 뭐 서울 전역에서 1,000건이 넘는 집회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져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집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좀 지난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좀 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좀 큰 충돌 없이 끝나서 좀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뭐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전 마무리가 됐다라고 밝혔고요. 네. 일부 단체가 이 애초 신고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하려다가 뭐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대형 충돌로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9명 이하 규모의 집회 이런 것들도 이제 애초에 정해진 인원수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시위를 하겠다라는 이제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 역시도 한 명씩 탑승한 차량 9대를 이용해서 이제 애초에 정해진 대로 이제 집회 시위를 무사히 끝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이제 20명까지 허용된 집회였는데 11명만 참가해서 좀 축소된 형태로 집회가 치러진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좀 다행스럽습니다. 네. 지금 일단 4월 재보선 관련 이슈들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권리당원과 일반선거인단 경선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69.56%를 득표를 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이제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뭐 36.46%를 얻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72.48%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28.52%를 얻었고요. 격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63.54%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36.46%를 얻어서 이게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조금 더 얻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네.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득표는 하지는 못했다.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선거인단 50%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양쪽 다 박영선 전 장관이 압도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박 전 장관은 수락연설도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떤 사람은 담장을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좀 서울시장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21분 컴팩트 도시라든지 이런 공약을 차례 열거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우상호 의원도 낙선 메시지를 통해서 경선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박영선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 전하고 하나가 돼서 민주당 승리의 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거고요. 제3지대 경선도 그동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른바 이제 제3지대 경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 뭐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건 역시도 예상대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양캠프 관계자가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안철수 대표는 이 결과 발표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권 교체를 위한 눈덩이가 뭉쳐지고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제 최종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금태섭 전 의원도 작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함께 뛴 분들 그리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여론조사했으면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이런 거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런 거는 뭐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죠?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졌을까 또 궁금해했는데 그런 부분들 아예 밝히진 않았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는 서로의 의견이 맞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조금 좀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의 이제 대표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뭐 특별한 메시지, 전향적인 메시지를 뭐 내기는 어려운 이제 입장이겠죠. 네. 안철수 대표가 이 앞서 말씀드린 메시지에서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도 썼는데 이게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좀 안철수 대표를 깎아내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는 뭐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될 수는 없는 거다.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후보가 됐으면 된 것이고 이 최종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은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고 추후 얘기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종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나가는 게 적합하느냐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누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방식이 있을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유불리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이제 얘기하겠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것이고요. 네. 이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끝나고 그러면 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그 전에 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거취를 정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나왔는데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어떤 지렛대로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기호 2번으로 출마하라고 지금 권유할 생각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왔는데 네. 일단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고 일종의 배수의 진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전략적 사태로는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석과 설왕설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일화 국면에서 서로 이제 기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경선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경쟁력을 물을 것이냐 적합도를 물을 것이냐 뭐 당선 가능성을 물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제 좀 승산이 어느 것이 있겠는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은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실질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또 주목해 볼 만한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나온 주장 중에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이게 100% 여론조사의 형식은 갖추지만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해서 이 선거인단을 통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고려해보자. 그러면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협상이 깨질 것이니까 그런 건 이제 고려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해서 좀 접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단일화를 향해서 뭔가 좀 논의를 집중해 가는 것 자체는 뭐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단일 후보는 4일 선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선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세훈 이제 전 서울시장의 경우와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의 경우에 각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나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것에 의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 측이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보이는 듯한 이런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이 TV 토론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발언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권 후보 단일화. 이것도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시한 어떤 단일화 일정이라는 것은 일단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이제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바꿔서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하고 단일화를 진행하는 구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그것은 지금 조정은 의원이 더불어 시민당으로 이제 당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뿌리가 같은 당인데 네, 그 뿌리가 같은 당에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누구하고 먼저 단일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조정은 후보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화를 일단 하고 그 이후에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지금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합당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합당 작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도 또 사실은 그동안에서는 입장이 서로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또 주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만약에 완주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직을 또 내려놔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시한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 네. 이제 국회의원직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의 다음 순번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는데 그것이 아마 김의겸 전 대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도 네.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그 단일화 국면에서 최대 고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은 이번 주를 슈퍼위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도 그러면 뭐 슈퍼위크가 또 되겠죠. 슈퍼위크의 연속입니다. 네. 어쨌든 여야 후보가 하나의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진짜 성사가 될지 이건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제102주년 3.1절입니다.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눈물은 여전한데요. 최근에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나눠볼 이분은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입니다.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으로 세계적인 한국학의 대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미국 브리검영대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지금 유타주에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새벽 6시입니다. 아유, 아침 일찍인 시간인데 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제 한국에 친구들 많고 또한 제 유튜브 채널
부동층화도 있고 또한 제가 한국에 갈 때 택시를 네. 잘 타는데 제가 택시 기사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방송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때 모셨던 택시 기사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램지오 교수가 왜 그런 논문을 썼다고 보시는지요? 야, 이것 좀 문제예요. 저 처음에 이거 나올 때 난 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저 20세기 역사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 조선시대 역사 하니까. 네. 근데 그 논문을 보니까 난 저 대학 교수 모자를 쓰고 이 네. 논문은 저 학부 학생 논문 같으면은 아주 비평할 거 많아요. 저 논리상으로 저 여러 가지로 네. 역사상으로 논문을 쓴다면 역사를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저 법대만 언급해 가지고 그 이유는 아마 법대에서는 법제사에 있어서 재미있다고 좀 생각했던가, 무죄, 좀 한 이노센트로 예. 논문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른, 두 사람의 다른 논문을 보니까, 네. 자, 한국 사람을 좀 낮추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조금, 편입성 이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생이나 쓸 정도의 수준의 논문이다. 정확하게 사료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네.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램지오 교수 문제점을 칼럼을 통해 반박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네. 그 램지오 교수가 인용했다고 하는 자료가 이 제대로 인용한 게 맞긴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은 사실은 잘못했다고 친구들에게 고백을 조금 했는데. 아, 그 램지어 교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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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비평이, 그분은 계약상으로, 예. 위안부 아니고 매춘부라, 다 계약을 썼다고, 보수를 받았다고 좀 말했는데, 네. 근데 계약서, 하나도 언급은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약서다 한다면 계약서 없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그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아. 이건 문제다 했습니다. 네. 아, 램지어 교수가 자신이 논문을 썼는데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쓴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그래요. 없다. 네. 그렇게 네. 본인 스스로가 시인을 했다는 거죠. 인식했습니다. 네. 그래도 말을 안 해가지고 친구에게만 그 친구는 좀 잘못했다고 인식하다고 하대요. 제일 재미있는 분은 역시 한국 여자분인데 네. 석 교수, 지니 석 교수 같은 하버드대학교 법대 교수이신데 그분은 개인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 또 그분은 잘못했다고. 또한 학교 내에 그분을 지지했다가 다른 교수의 비평을 들으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테디라고 명예 교수 버클리 대학교에 원래는 지지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비평을 들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다. 답변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저기 뉴욕을 잡지에 나옵니다. 아, 그 지금 처음에 램지어 교수 입장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등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지금 네. 그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들이 뭐 2,700명이 넘었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자들이 지금 그 연서명에 동의를 한 겁니까? 예, 예. 2,700명은 한 곳에 그렇고 또 다른 곳에도 명단 있는데
아주 반대한 세력은 아주 많습니다. 미국 내에 램시 교수를 지지하는 학자가 뭐 99-1은 1%가도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내 학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일본에서만 지지하는 편도 있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문제는 한국 문제 아니고 미국 문제 아니고 이것은 일본 내의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 비평하는 세력을 조금 조용했는데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전체가 일본 정치가 이것을 인정을 해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버드대 총장이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다 네. 이런 입장을 펴서 논란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램지어 교수가 지금 논문 오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버드대가 안 해요. 하버드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에서는 학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는 이것 때문에 창피하죠. 그런데 간섭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이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하버드 학교를 말고 그 학술지. 네. 그 학술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학술지에서도 지금 KBS 쪽에서 학술지 쪽에 연락을 했더니 그것도 아직 뭐 에디터가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원래 발표를 할 그 저널에 그대로 실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학술지는 발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아, 발표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인터넷으로만 나왔고, 그 학술지는 종이로, 책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이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좀 더 인식을 한다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한 사람이 재미있는 말 쓰는데 그 말은 부메랭. 이 일은 사실은 부메랭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위안부의 입장에는 해로운 것이 아니고 지지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더 국제적으로 여론이 더 일본 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에서는 크게 반대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램세일 교수, 하버드 학교 이런 소리 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가지고 다시 비평을 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 목숨으로 미안하다고 우리 책임 있다고 우리 전쟁 때는 범죄했다고 전범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일본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데 일본 정부가 아직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십 년간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셨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원래는 난 당분간 2년 동안 선교활동 했습니다. 19살 때. 모론교 선교사업 했다가 한국말은 조금 배워가지고 그 후로 아이고 이거 좀 재밌다. 한국은 아주 재밌는 나라다 해서 이 한국학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금 제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 우리 학교에서는 한 30년 동안, 33년 동안 가르쳤다가 제자는 지금 꽤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어로 한국사를 강의하는 유튜브도 개설해서 운영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유튜브에 최근에 지금 램즈 교수 논문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지지가 많습니다. 저 우리 한국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저 감사하다고 해요. 사실은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니에요. 조금 간섭쟁이 같은 기분인데, 그런데 저 기분상으로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 좀 말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들도 아주 지지를 많이 하고 감사하다고 많이 합니다. 네. 교수님의 활발한 활동, 한국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지금 일본의 네. 역사 왜곡,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램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 왜곡 시도에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